여러분, 저희 아저씨가 먹는 떡볶이입니다. 여기다가 계란 오뎅 6개, 계란 5개. 제가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었는데, 저희 아저씨가 제가 떡볶이 먹는 걸 보고 해달래서 고추장, 올리고당, 설탕, 고추장 3스푼, 떡볶이 재료가 별거 있으니까 계란 5개, 어묵 6개, 떡볶이 2인분이랑 제가 먹는 거랑 훨씬 다르지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떡볶이 먹었다니까 저희 아저씨가 떡볶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맛을 보니까는 많이 매콤하지도 않고 짭지도 않고 저희 식구들은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는 지금 딱된것 같은데 떡이 익었는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익었네요. 여기 쫄깃쫄깃 익었습니다. 쫄깃쫄깃 익었습니다. 익은 데서 파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먹는 거나 제가 먹는 거나 다르지요. 제가 해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그대로 국물 흥건하게 먹었는데 저희 아저씨가 먹는다고 하니 신경을 조금 썼습니다. 남편이니까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요. 가정주부가 원래 남편 먹는 거랑 혼자 먹는 음식이랑 많이 틀리지요. 여기서 깨소금을 솔솔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위에 솔솔솔솔솔솔. 솔솔솔솔솔솔. 자, 2인분 떡볶이, 계란 5개랑, 어묵 6개랑, 2인분 떡볶이. 자, 여러분, 확실히 저희 아저씨 먹는 거랑 확실히 틀리지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겠지요? 여러분, 같이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